네, 여튼 경기 보시겠습니다. 지금 3명의 스탠드로 들어있는 푸나틱 팟 선수는 이제 좀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요. 다만 부기 선수와 마천바만 선수 어디서 본 적은 이제 저는 없습니다. 아마 혼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팀을 나간 에라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새로 팀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이전에 같이 혼 히어로즈 뉴어스를 같이 하던 선수들과 함께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하튼간 푸나틱 한인 선수와 트릭시 선수만 남아있고, 정말 깨질 것 같지 않았던 5명의 선수들이 깨진 상황에서 과연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색깔을 다시 찾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워낙에 5명으로 뭉쳐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버틸 수 있을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일단 벤픽, 벤은 이제 정말 무난합니다. 얼굴엄전사, 땜장이, 늑대인간, 그리고 죽음의 예언자, 파워레인저 레이저 바로 픽업 해줬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벤이 내놓은 레이저를 드디어 갖고 왔기 때문에 파워레인저 자신들이 이제 좋아하는 레인전부터 스노볼 굴려가는 난전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푸나틱 일단은 파멸의사도를 가져오네요. 파멸의사도를 즐겨 쓰는 팀 중 하나였죠. 물론 지금은 멤버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픽에서 아직 예비 시간은 깎아먹지 않았습니다. 일단 파멸의사도와 레이저라는 되게 무난한 10초 남았습니다. 정말 두 영웅이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강력하기보다는 일단은 세다 라는 게 있겠습니다. 적절히 탱키하고 적절한 유틸성도 있고, 적절하게 확실하게 상대방을 처리할 수 있는 궁극도 있고요.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프라틱 약간 미라나를 2픽에서 일찍 뽑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서폿이냐 캐리냐 오프레인이냐 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픽을 의문스럽게 굴렸습니다. 파워레인저 채셔케 선수 다시 한번 박쥐깃으로 승리를 정말 말 그대로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채셔케 선수는 옛날부터 약간 박쥐깃을 쓸 때마다 초반에 되게 불안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2데스 연속으로 내줬었고요. 그만큼 불안한 초반인데 그래도 한번 이제 초반을 지내고 안정화되는 시기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은 정말 날카로운 갱킹 한타 지배력을 보여주는 선수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초반에 조금만 더 신중해서, 이번에도 지금 미라나가 있거든요. 정말 전 경기에 미라나와 망령제왕 그리고 하늘부는 마법사의 조합에 순식간에 이제 밀리게 되었는데요. 예비 시간입니다. 뭐 그래도 이겼으니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벤으로 넘어가서 그림자주스 일단 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양팀 다 색깔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영웅들을 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림자주스, 하늘보는 마법사, 불꽃령은 살짝 특이하지만 이거 후반 가서 불꽃령이 뭐 어떻게 경기를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박쥐기수가 갱킹하기 되게 까다로운 영웅 중 하나죠. 박쥐기수가 궁극 쓰려는 순간 그냥 잔영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가능한 영웅이라서, 레이저도 이제 만약 미드에서 만날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불꽃영도 충분히 레이저 미드를 상대할 수 있는 영웅 중 하나고요. 그냥 상대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푸나틱 자키로 벤을 하면서 파워레인저가 초중부부터 강력하게 몰아붙일 것을 좀 어느정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푸나틱 세번째 픽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슬슬 서폿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들의 카드를 보여준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뭐 바이프 같은 이라든지 복소녀 일단 뽑아주네요. 이거 박쥐깃에 대한 카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레인저도 복소녀 좋아하지만 일단 푸나틱 파스 선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복소녀를 되게 선호하는 선수 중 하나고요. 그 복소녀이 그 복수의 오라 버프 이후로 조금씩 핑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뭐랄까 좀 그 음식 자체 변하지 않았지만 좀 더 깔끔해진 모습이라고 할까요?
애초에 뭐 그냥 자기 아군에 그런 데미지만 올려주던 스킬에서 만약에 적이 자기를 죽였을 경우 자신의 복수의 오라가 그대로 마이너스로 상대방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오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유틸성을 하나 추가해 주어서 좀 뱀핑률이 올라가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레인저 디즈니스타 가져오면서 이거 상대방의 초반부터 레인을 어떻게 짜든지 로밍과 갱킹을 좀 두렵게 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디즈니스타를 그래서 잘 운영하려면은 좀 타워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갱킹을 타워 데미지로 직결시키는 식의 운영이 초반에 좀 중요해집니다. 어쨌든간 되게 가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영웅답게 파밍보다는 이제 타워 골드, 타워가 무너지는 골드로 자기 자신의 아이템을 올리게 되는데요. 뭐 갱킹이 성공한다면 그것도 뭐 수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영웅 킬은 항상 뭐랄까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화테 침묵술사 가져오면서 상당히 견제도 짜증나는 영웅이고 이거 또 캐리 침묵술사가 최근 들어 쓰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침묵술사가 딱히 뭐 무언가의 카운터로 나왔다기보다는 침묵술사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파워레인저의 네 번째 픽. 되게 지금 푸나틱이 초반에 딜링을 조금씩 올려가고 한타 때마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한타 때마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조합을 꺼내 들었는데 파워레인저 그렇게 되면은 좀 특수한 영웅 여기서 파동사냥꾼 정도 나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박쥐기술하는 오프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좀 영웅을 탱키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망령제왕 캐리 정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미드를 그냥 단단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미드로 갈 수 있는 영웅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아니 침묵수사 궁극을 좀 무시한다 치고 퍽을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퍽이 근다 컨커를 그냥 쓰네요. 그 서포트 컨커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만 파워레인저 쪽에서 컨커를 그렇게 많이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살짝 깜짝 픽인데요. 푸나틱이 침묵술사라는 특이한 픽을 가져오자마자 자신들도 컨커를 들고 옵니다. 이 한타 때 뭐 침묵술사나 복수원형 미라나의 극딜이 있겠지만 컨커와 궁극만 잘 맞춰놓으면은 적 스턴도 스턴이지만 아군들의 탱키함이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레이저와의 조합도 상당한데요. 레이저 탱키하게 가서 상대방보다 오래 살아남으면서 데미지를 흡수하는 영웅인데 빠르게 죽여야 되는 레이저에게 컨카 궁극의 버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레이저가 죽지도 않고 레이저 같은 영웅은 일단 기본적인 탱키함은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살아있는 순간 하나하나가 오히려 아군이 더 빠르게 죽어나가는 한마디로 상대방 빨리 없애야지 우리가 더 빨리 죽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영웅이거든요. 근데 레이저가 만약 그렇게 버프까지 받으면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푸나틱 한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딜을 넣어놓고도 제대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N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안정적인 서포트를 하나 더 밴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커가 서포트라고 해도 상대방한테 컨커 서포트를 강요하는 그런 픽을 가는 게 여기서 뭐 나올만한 캐리라고 했던 파워레인저에서 바이퍼 하나 더 꺼낼 수 있고요. 바이퍼라든지 뭐 벤은 어떻게 보면 바이퍼 벤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푸나틱도 어쨌든간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픽 그래서 컨카 코어 영웅으로 가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악몽의 그림자 벤을 해줬습니다. 그 이제 선픽을 이제 파워레인저가 가져왔기 때문에 마지막 픽은 푸나틱이 먼저 뽑게 됩니다. 파워레인저 여기서 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상황. 5초 남았습니다. 켄타우스 전용사 벤을 하네요. 이거는 미드 침묵술사와 탑 파멸사도를 예측을 하는 걸까요? 일단 상대방의 선택지를 계속해서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침묵술사와 함께 켄타우스 전용사를 주게 되면은 그 한 번에 광역궁이 두 개 들어가서 켄타우스 전용사의 궁극으로 달려오는 적들 상대로 광역 침묵 때문에 아무것도 반응 못하고 순식간에 두세 명 끊기는 그런 그림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나틱 10초 남았습니다. 픽이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픽
5초 남았습니다. 누가 서폿이 될 것이냐? 미라나 복수원형 침묵수사 전부 다 서폿으로 가용 가능한 픽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영웅을 가져오느냐? 취권도사 가져오면서 오프레임 파멸에서도 캐리 침묵수사 혹은 미라나 그래 미드 취권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파워레인저 미드 레이저도 나쁘진 않은데요. 취권도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진수사와 함께라면 키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뭐 안정적으로 여기서 바이퍼까지 뽑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쥐기수 오프레인에 레이저가 미드 혹은 여기서 캐리 가고 바이퍼 미드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 킬을 먹는 능력은 지진수사 갱홍도도 비슷하고요. 아니면 뭐냐 컨카를 그냥 캐리로 보내는 것도 그러면 가장 무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컨카 캐리로 쓰인다면은 정말 파밍을 오래 해서 다이델로스 한 두 개쯤 뽑는 그런 식의 한 방으로 적을 다 쓸어버리는 흐름이라든지 중반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뭐 한타를 진행해줄 수도 있겠지만 취권도사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파워레인저 중반에 그렇게 압도적인 강력함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문선수의 영웅은 정말 무엇이 될 것인가? 컨카인가 레이저인가 아니면 아직 뽑히지 않은 다섯 번째 영웅인가? 파워레인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초 남았거든요. 고대 영웅 가져오면서 컨카 진유수사 컨카 고대 영웅 상당히 강력한 건데 이거 미드 컨카의 이제 레이저 3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진유수사 한번 갱킹에 이어서 고대 영웅과 레이저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물론 지금 오프레인 쪽으로 파멸사도가 그냥 정글을 돌아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합. 자, 고대 영혼이 여기서 특별하게 뭐 조합상 가져오는 것도 없습니다만 트나틱에 또 특별하게 해를 가하는 뭐 파멸사도의 체력 재생이 안 되는 점 그런 점 외에는 뚜렷하게 없네요. 하지만 그만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고요. 고대 영혼이 궁극을 잘 맞추느냐 안 맞추냐가 프나틱의 중반에 큰 권력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스 선수 역시나 복수원형 픽을 해줬고요. 이거 지금 새로 나온 아이템이군요.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파멸사도 트릭시 선수 오프레인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튼바만 선수 이거는 아직까지 템을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캐리고 누가 서폿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기 선수의 미드 축권도사 한이 선수와 트릭시 선수가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프나틱. 하지만 프나틱이 지금 새로운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프나틱 워낙에 팬이 많았던 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노테일, 빅데디 선수에게 집중된 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점을 뚫고 프나틱이 얼마나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스타레드에서 아직 전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프나틱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에 맞선 파워레인저 최숙해 선수가 다시 한번 박지기수 그리고 샤츠로 선수가 미드 컨카 문 선수의 레이저 캐리 마지막으로 제이프 선수와 위저 스틱 선수의 지진술사와 고대영혼 서포트 되겠습니다. 고대영혼 아직 모델이 안 나왔죠? 여기 있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고대영혼. 네. 저는 안 보이네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레더 시즌 10 플라틱 대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이제는 공동 5위까지 얼라이언스와 함께 올라가게 되었고요. 다만 프나틱 아직까지 순위가 없는 점 0승 0패 스타레더 시리즈의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파스 선수와 마튼 바만 선수 그리고 이거 지금 트릭 선수 위로 보내네요 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튼 바만 선수 그리고 부기 선수가 미드 축권도사까지 해서 3명의 예비 스탠드인을 끼고 있는데요. 이거 미드 침묵술사 레인을 꼬았죠. 미드 침묵술사의 축권도사 오프레인 3레인입니다.
복소년과 미라나는 이거 숨어서 키를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쪽 비밀상점 쪽에 숨어야죠. 하이 선수 뒤로 쭉 돌아오고 있고, 저 마드가 박혔죠, 여기. 30초 후 건카. 전투가 시작됩니다. 침묵까지 가져오면서 견제를 많이 당할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침묵수사 견제가 정말 짜증나죠. 그리고 최적혜 선수의 박치기에서 이거 진수사가 한번 막아주겠다는 거고요. 아까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보였었죠. 자, 일단은 복수원영과 미라나 꼭꼭 숨어 있습니다만, 이거 전투가 핑이 좀 찍혔는데 타워 시야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핑만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꾼, 그렇죠, 성령의 정원을 들고 가시는 거죠. 근데 계속 핑이 찍히고 있네요. 색깔의 보안이 푸나틱 쪽에서 핑을 찍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는 영웅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파워레인저가 일단 고대용은 더블 데미지가 나왔는데, 그렇죠, 바로 들어가죠. 이거 바로 화살 맞습니다. 화살까지 맞고 천둥병력 맞았기 때문에 고대용어 그냥 사망하네요. 아주 손쉽게 키를 가져갑니다. 고대용이 너무 앞에 나왔던 거, 물론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건 좀 선택 시작은 좋습니다. 미드에서 컨카 손쉽게 CS 챙겨주고 있고요. 근데 약간 이 금유화의 연계가 안 좋았죠. 디나이 깔끔하게 해주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CS 좀 챙겨야 되는 침묵술사 레벨은 잘 챙기겠습니다. 구대용원 경험치 하나도 못 먹고 사망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고요. 진인술사 상대방이 이쪽 와드를 박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디와드는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아, 근데 이 와드 상대방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다시 한번 레이저를 향해 가는 복소녀. 일단은 또 이거 스턴 최대한 화살 각을 안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데미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화살 맞고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죠. 문 선수 너무 좀 아군 쪽으로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 지진수사가 가까이 있었는데요, 너무 바깥쪽으로 도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두 킬 연속을 내주고 푸나텍 레인전에서 되게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진수사가 좀 아래쪽 봐줄 필요가 있죠. 그 룬은 위쪽에 떠서 두 서포트 좀 뻘쭘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묵술사. 하여튼 침묵술사가 견제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컨카도 견제가 잘 되거든요. 파도의 지배자. 근데 일단 오프리즘 X를 한번 찍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그런 최후의 한마디 등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찍어줬고, 또다시 레이저가 잡히면서 이게 슬슬 안 잡힐 때가 됐거든요. 아, 그리고 이쪽 와드가 제거가 안 된 게 너무 크네요. 서포트들이 빠졌다 싶으면은 바로 들어가고, 서포트들이 여기에서 위치가 확인되면 이제 다른 레인으로 로밍을 가죠. 일단 복순용은 집으로 체력을 채우러 갑니다. 푸나텍 3대0으로 파워레인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션 캔슬로 치는 척 하다가 안 쳐서 상대방의 디나이를 실패하게 만드는 모습. 그리고 일단은 스택을 합니다. 결국엔 스택을 먹고 커야죠. 컨카 물병도 채우면서 기분 좋게 갑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또 박쥐기수가 파멸사도 상대로 역시나 압박을 넣고 있지만 파멸사도 마법막대가 10 차 있습니다. 체력이 거의 150 더 있는 셈이죠. 만화도 150 더 있고요. 침묵수사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목표지점 X가 2레벨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연막물약을 쓰고 들어가는 상황. 하지만 기다리고 있죠. 역으로 연막물약 쓰고 미드에서 맞닥뜨리는데, 이거 지금 서포트 레벨 차이가 좀 나거든요. 나 이제 뒤에서 오고 있는 복수원이야. 하지만 이거 침묵수사 먼저 잡힐 것인가. 일단은 데미지 고대용원의 오한의 손길로 추가되었고, 하지만 지진술사 아직 화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라나가 지속적으로 쫓아가는데, 마지막 한 대 맞히면서 1대의 교환을 이끌어냅니다. 미드레이너와 서포트 교환을 하는데 지진수사 2레벨이었죠. 그리고 토텐강을 찍어줬네요. 특이하게 여진보다 토텐강을 먼저 찍어줬습니다. 고대용원 아직까지 2레벨이고요 레벨 차이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서포트 그렇죠, 금유를 사용해서
최후의 한마디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결국에는 공격마저 못하게 되면 좀 슬퍼지거든요. 그리고 룬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바로 위로 돌고 있고, 이거 슬슬 파멸사도 잡아주는 타이밍이라는 걸 느끼고 있죠. 파멸사도 일단 5레벨 시켰습니다만, 문제 제 박지기사가 만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 상황. 물병 받았네요. 물병을 받고, 이제 스택 4개까지 해놨습니다. 이거 다음 크림 먹으러 올 때 바로 잡는데, 일단 파멸사도도 치유 물약 먹어줬고요. 5개, 차지 5개, 이제 스턴 들어가죠! 6개! 일단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전쟁의 발구르기로 잘 빠져나가는 트립시 선수. 그리고 마법박대로 힐링을 합니다. 문제 지금 문서수의 레이저가 너무 못 크고 있고요. 축군도사 5레벨 거의 6레벨 가까워져 가는데 레이저 아직까지 4레벨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치목사 되게 깔끔하게 막타 쳐주고 있네요. 디나이가 15개입니다 물론 막타도 이렇게 되면 경험치 차이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죠. 15개는 좀 큽니다. 네. 그런데 뭐 예상외로 영웅킬이 한번 있어서 그런지 큰 피해는 아니고요. 그래 파스선수 연막이 풀렸습니다. 레이저 다시 한번 죽죠. 이거는 스턴 물론 지금 천둥병이 좀 멀리 오긴 옵니다만 이거 침묵까지 걸렸고요. 하지만 스턴이 풀렸지만 스턴 축구노사가 시간 내로 오면서 잡아냅니다. 하지만 침묵술사가 미드에서 잡혔고요. 파멸사도까지 왔지만 굳이 파멸 걸 대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컨카 보트콤을 맞았네요. 박지기선 혼자 남겨졌는데 이렇게 되면 뭐 일단 룬책 위쪽으로 가고요. 미드는 그냥 세버트 하게 됩니다. 룬은 하지만 아래쪽에 뜨면서 투명화 그리고 다시 한번 세버트를 보내네요. 이거를 한번 남기고 보낸 거는 박지기선도 세버트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기어다니는 짐꾼을 만들 수는 없는 셈이기 때문에 보냈고요. 일단은 초반에 푸나틱이 정말 이 복수원령과 미라나의 콤보를 사용해서 킬을 연속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반영하듯이 레인전의 그 이득이 바로 나타나고 있고요. 레이저 아직까지 4레벨입니다. 또 레이저가 불리한 상황에서 막 역전해서 파밍으로 돌아올 수 있다, 파밍으로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카 목표지점 X 이거 3레벨 찍힌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니까 X지점 2렙 이후 급류 콤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X지점 3레벨 그곳에다 유령선 그리고 급류를 쓰게 되면은 유령선과 급류 둘 다 맞히는 X마크 3레벨 목표지점 X 3레벨 콤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유태성 서포처럼 운영하면서 파도의 지배자가 아직까지 1레벨인 컨카 뭐 지금은 그냥 X레벨 2레벨도 상관없는 자기 자신이 좀 더 한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좋은 스킬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레이저 다이브 당합니다. 이거 지금 포탈 지원이 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온 포탈 지원 디즈니스 하지만 스턴 넣었지만 이거 축구도사 궁극 사용했고요. 아 복수원이 바로 포탈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 배는 맞지 않고요. 미라나 4레벨에 잘 빠져나갑니다. 푸다치 팟 선수가 확실히 깔끔하게 경기 운영해주고 있고요. 파스 선수 어떻게 보면 푸다치에게 구세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워낙 킬을 잘 먹어서 축권도사 지금 점멸랑까지 나왔죠. 8분 때. 그리고 저쪽 룬이 있다는 거 알지만 균열을 쓰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박지수도 일단은 전멸단검이 나옵니다만 컨카 일단 화살 맞췄고요. 그리고 축권도사가 자신의 화형들과 함께 일단은 급류 맞췄고요. 일단 축권도사 얼긴 얼었습니다만 데미지가 너무 셉니다. 컨카마저 여기서 잡히면서 컨카나 레이저나 레인저에서 이득을 보고 그거를 천천히 굴려가야 되는 중반 약간 약해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지금 완벽하게 강력해졌거든요. 화살이 빗나가네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술사 일단 4레벨 찍어야지 여진 찍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 포탑 축권도사의 환영들을 사용해서 잘 밀어주고 있고요. 그래도 타워 탱킹은 하면 안 되죠.
일단 막타를 먹는 거는 깔끔하긴 깔끔합니다만 레이저 그래도 너무 많이 밀렸죠 초반에. 현재 막타 20밖에 안 됩니다. 막타를 먹은 영웅들 중에서 꼴찌 그리고 그 다음은 컨카. 치목 수사가 두 번 갱킹당해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커 왔고요. 그리고 빠른 아가님의 홀 빌드입니다. 하부 포탑 파괴가 됐고요. 지금 침묵의 저주 최대한 찍어주고 이중 강화서 이렇게 되면은 아가님 홀 나오는 타이밍에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멸령검 나오자마자 박지수가 들어가서 잡아주고 균열도 잘 맞췄습니다만 지금 살짝 부족했네요. 이게 지금 박지수가 끌고 가는 건 좋은데 네이판 지속적으로 찍어줬어야 되거든요. 침묵수사 그래 방금 받은 이중 강화석으로 살아나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죽여줬어야지 아가님이 대략 한 30초 정도 늦춰지는 효과가 나왔었을 텐데 일단 파워레인저 갱킹을 하려면은 박쥐기수와 적어도 컨카와 같이 가야 됩니다. 박쥐기수가 물어놓고 거기서 컨카가 확정적으로 궁극을 맞추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거 축구도사는 잡을 수가 없고요. 파멸의사도 또 미드에 있기 때문에 갱킹이 좀 힘들고 미드를 가는 건 탑을 가는 건 맞았는데 가야 되는 인원이 틀렸습니다. 갱킹은 결국에 지금 딜링이 나오는 영웅들이랑 가야 되거든요. 컨카가 박지기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박지기수 첫 번째 궁극이 실패로 들어간 이후로 다시 한번 정글로 들어갔고요. 30초 뒤에 다시 한번 이길 수 있겠습니다만 좀 무리해서 정글을 돌아주는 상황. 한 번 더 해서 네, 화염폭탄으로 마무리합니다. 건도사 능력 장화. 그리고 그 와중에 진인수사가 또 위에서 잡히는 이 미라나와 복수운영이 초반부터 너무 성공적이었어가지고 지금 이 용기의 메달은 여차하면 바로 로션 가져가겠다는 다이어 진영의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죠. 파멜사도 미다스의 손까지 나왔고 최근 들어 파멜사도들이 그냥 미다스의 손과 이 3킥이 선발을 해주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전멸당검이 나온다 라는 거겠죠. 한번 좀 바라보기도 해야 되고 그 축건도사 전멸당검을 앞세워서 들어오는데 일단은 동성크립은 사망했습니다. 침묵술사 일단은 1400원이 더 필요한 상황. 그렇죠. 아이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400원이 더 있어야죠. 1300원까지만 하면 아가니의 홀 지금 아가니의 홀이 정말 이득에 뜨기만 한다면은 이 침묵의 저주도 아빠이거든요. 더군다나 침묵의 저주가 스택이 되기 때문에 한타 때 걸어주고 다시 한번 침묵의 저주를 걸어준다면은 초당 만화 감소가 64, 데미지가 130이나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룬의 축구도사가 병에 담고요. 컨카 침묵의 저주 걸리자마자 풀어뒀습니다만 진우스 아직까지 4렙이고 지금 그 고대용호는 6레벨이 찍혔네요. 고대용호 6레벨이 좀 중요했었는데 고대용호의 궁극과 연계해서 박치기에서 컨카가 싸워줘야 됩니다. 이거 잘 맞추면 위쪽도 싸워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화염폭탄만 던지면서 미드를 커버해주고 있는 지진술사 일단 궁극 날아갑니다. 이거 뭐 연계해야죠. 꽂히고 이렇게 되면은 파멸사도 맞았는데 뭐 추가적인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포탑을 막는데 만족합니다. 미라나 아래로 왜 뛰어내려온 거죠? 미라나 일단 미다스의 손 준비해주고 있고요. 축건도사 투명화룬. 이거 미드가 위험합니다. 거기다 이제 그렇죠. 미라나까지 예, 달축복을 쓰고 달빛 그림자를 쓰고 옵니다만 그리고 또 지나가는 진수사가 죽게 되겠는데 진수사 물론 6레벨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죽는 건 문제가 있죠. 푸나틱 투명화와 달빛 그림자 사용해서 압박을 해봤지만 다 미드 있거든요. 침묵술사가 잡히게 됩니다. 침묵술사 여기서 잡혔고 이제는 그렇죠 여기까지 끌고 와입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어. 이거 좀 늦었죠. 박지수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아니면 아예 컨카가 이쪽에다가 걸어준 게 나왔을 텐데 이게 박지수 궁극이 하나도 좋지 않더라고 왜 여기는 또 들어갔나요? 뒤쪽에 전부 다 미싱이었는데 그 정도는 좀 예측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포탈을 타는 게 낫죠.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컨카 다음 아이템을 모아야 되는데 용키를 못 먹으면 성장이 되게 느리거든요.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템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와중에 미나셀 손님 완성에 대한 미라나 슬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카가 그나마 미라나의 두 배 어떻게든 두 배나 먹기는 먹었습니다. 일뿐 이제 미라나와 이제 경쟁하고 있는 레이저 그리고 빠른 푸시를 위해서 블라드미르 공물까지 갖춰진 치권도사 이거 오라템을 쌓아가지고 파멸해서도 이거는 침묵술사 아가님의 홀 타이밍에 한번 밀겠다는 거죠. 이게 파워레인저가 갱킹을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한 게 너무 큽니다. 침묵사 잡을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쳐버렸고요. 궁극의 연계가 중요한데 그거를 좀 잘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침묵사 일단 1100원이면은 아가님을 하고 완성됩니다. 그 말은 대략 한 16분, 17분 때부터 푸나틱이 몰아칠 텐데 그것을 파워레인저가 막아낼 수 있냐. 지금 파워레인저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죠? 아 이거 침묵의 저주 아픕니다. 그리고 로샨은 일단 들어가는데요. 복수혼령의 이 용기의 메달 그리고 블라디미르 곡물로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미라나 지금 도약 만렙 가끔씩 선수들이 도약을 만렙 찍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찍는지. 물론 도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라의 그런 그러니까 그 지구력의 북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고 저거 선물해주는 게 참 글쎄요. 그리고 로샨 덕분에 상당히 빠르게 500골드만 더 모으면은 아가님 혈을 완성이 되는 침묵술사. 그 컨카 확실히 목표 지점에 X를 3렙 찍어주고 다른 스킬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미라나 미다스의 손 고대원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파밍을 해주고 있는데 6레벨 찍고 11레벨이 빠르게 찍힐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 7레벨이거든요. 일단은 경험치 차이 거의 7500까지 푸나틱이 유리하고 골드 또한 만골드까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파워레인저 오늘 세 번째 경기 1승 1패인 상태에서 세 번째 경기를 갔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여기서 물론 뒤집어질 가능성 항상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도 되지 않았죠. 일단 바로 침묵사 묶었지만 상체 이동수로 바꿔주고요. 컨카도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의 저주까지 받았고 아직 아 파멸을 이미 사용했고요. 일단은 파멸 레이저가 사망하고 시작해 선수까지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파워레인저 하지만 그거는 부족하죠.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푸나틱 방금 한타 응집력 매우 좋았고요. 아가님의 홀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압박적인 이 광역침묵 100원이면 완성이 됩니다. 침묵술사 화염폭탄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보고 트릭시 선수 아이기스가 있거든요. 이거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 한 명만 맞았죠. 일단은 돌려와서 침묵술사한테 궁극 맞췄습니다. 이거 죽기 직전 아가님의 홀 나오기 직전에 죽어서 일단 300골드 정도 더 남게 만들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 먼저 들어간 건 축구도사 궁극 사용했고요. 진수사 궁극도 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궁극을 꽂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짝 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컨카 스턴 맞았고요. 그 뒤쪽에서 지속적으로 일단 체력이 지금 푸나틱 되게 잘 분배가 되어 있고 돌 바위 굴리기에 컨카가 사망하고 고대용원도 축구도사가 마무리를 합니다. 레이저도 한 대 쳤는데 축구도사 그냥 회피의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전멸단검이 끊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먼 전멸단검 먼저 탄 박지기수 하전 쫓기고 있습니다. 축구도사 방금 전멸단검 쓴 거 봤기 때문에 자기가 전멸단검 쓰고 올 수 있는데 박지기수 일단 포탑 진화에 성공했고요. 저거는 이제 그나마 없던 중에 다행입니다. 고대용은 상황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혼의왕을 바로 준비를 해줬고요. 그래 복수혼령 일단 달빛 그림자를 틈타서 도망을 칩니다. 3대 13으로 14,000골드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경험치도 7,500까지 푸나틱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지금 고대용은 궁극이 날아가는데 파멸사도는 이미 딴 곳에 있었죠. 지금 전멸단검과 이제 아까님의 홀을 동시에 가고 있고 이 칼날갑옷은 그 박쥐기수에 대한 카운터와 이제 상대방 그냥 딜링을 다 맞으면 자기가 맞으면서 가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전멸단검을 위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만 아 그냥 포탈은 안 되네요. 쿨합니다.
진술사. 전멸난금 눈치싸움에 강력한 가운데 푸나팅이 되게 무난하게 초반 갱킹 이득을 다 살려서, 글쎄 일단 여기서 파워레인저가 이기려면 한타를 한 두세 번 극적으로 이겨야지 이제 좀 스코어가 비슷비슷해지고 그 이후에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약 써주면서 나머지 뉴킹은 균등으로 찍어주고 있는 미라나. 구대영웅 궁극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가님도 없고 1레벨입니다. 그리고 프나틱 지금 파멸사도 궁극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킬각을 노리고 있고, 레이저가 위험합니다만 뒤로 돌아오는 게, 아 그냥 파멸 걸어버리네. 일단은 상대방이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쳐야 되고요. 일단 파멸사도 불타는 대지로 잘 쫓아오고 있었으나 이거 균열 잘 들어갔고요. 아직까지 파멸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또 광역치복 걸리면서 레이저 여기서 마무리 당합니다. 일단 파멸사도 칠왕의 지팡이 키고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고대용은 죽기 직전에 염력의 지팡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있던 파멸사도 아이기스 소모를 하고요. 하지만 아 보트 맞지 않고 복수혼령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만, 미라나 뭐 고대혼령 고대 영혼이랑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환한 거고요. 그 와중에 다이어가 아래쪽 2차까지 밀어내는 성공을 합니다. 레이저도 지금 방금 막타를 침묵술사에게 당했기 때문에 훔친 지능이 이제 4로 늘어났고요. 더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하죠. 파멸사도 일단은 순간을 주면서 한희 선수도 아예 민첩에 능력자만 맞춰놓고 미드셋 손으로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혼돈의 망치 가질 수 있고요. 파스 선수의 복수운영도 서포심에도 불구하고 템이 나왔고 웬만한 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레벨도 9까지 올렸기 때문에 상대방 서포트에 비하면 상당히 높고요. 도합 3렙이 높죠. 8렙, 7렙에 올라오는 파워레인저 서포트. 하지만 한타력은 아직까지 파워레인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싸우면은 골드 차이를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상황. 골드 차이 15,000. 뒤에 여망무약 쓰고 기다리고 있고요. X 표시 쓰고 보트 날아갔는데 파멸을 너무 스킬 다 쓴 상태에서 걸었습니다. 물론 가시가봇이 있었기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 고대영웅 일단 뉴킹 너무 강력하고요. 제가 또 이거 지능이 뺏겨 나갑니다. 그 84 데미지까지 뺏은 레이저 급류로 띄워주지만 이거 급류 띄울 수 있는 영웅이 하나도 없죠. 그 전멸당금 쓰고 1200을 써야 되는데 전멸당금 쓰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맨땅에 써버렸습니다. 복순이 레이저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에도 프나틱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파워레인저가 자신들이 원하는 한타를 자신들이 원하는 시각에 해주지 못하면은 프나틱이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4대17. 그리고 화살 또 맞았죠. 진술사 이 데미지 보세요. 이거 방어력 감소가 상당한데 이거 지금 아 침묵술사 물었다고 해도 그냥 복수운영이 왜 죽어요. 어 그래도 침묵술사 궁극 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트를 썼는데 부기 선수 초반에 서포트들의 정말 환상적인 떠먹여주기 이후에 지금 나온 아이템 만타도 끼죠.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 침묵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침묵을 도대체 누가 걸기 때문에 푸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라나 재생의 구슬.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네요. 아니죠. 와서 먹어야죠. 레이저가 지금 스탯을 그나마 올려주고 있는데 오고몽둥이랑 전투파티 들고 있어도 체력이 레벨이 너무 낮습니다. 15렙과 저는 1위 레벨과 4렙 차이가 나고 서포 미라나와 같은 상황. 수입도 뭐 말할 게 없죠. 서포 미라나가 4위입니다. 그 1, 2, 3위도 전부 프나틱이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박지기수가 5위를 지키고 있고 팀 1위가 전체 5위. 그 뒤 컨카 그리고 레이저.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 남은 프나틱 서포신 복수운영. 그 아래로 이제 천민층의 고대영웅과 진술사 파워레인저 두 서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축건도사가 미드타워 디나이 해버렸고요. 들어가서 물려고 합니다만 눈치챘었죠. 하지만 여기서 복수운영 물어오면서
잡아내는데 일단 광역침묵 들어갔고요. 복수님 여기서 살아나가나요? 살아나가나요 설마? 일단 축구대에서 궁극사냥 했고요. 헌카가 여기서 죽게 되는데 일단 파멸을 박수진한테 걸었습니다. 고대용은 쫓아가고 있고요. 고대용은 여기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진스타 띄우고 컨카도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박지수까지 정리당하면서 정말 온갖 곳에서 다 전멸하네요. 레이저가 가장 먼저 죽었거든요. 고대용은 컨카, 박지수, 진스타 다 완수 마무리되면서 24분 만에 시작해서 그냥 GG 선언하면서 오늘 1승 2패를 마무리하고 프라틱 스타레더 시리즈 그 첫 번째 경기 전첫번째 전적 1대0으로 1승 0패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음 경기 이번에도 빨리 끝났기 때문에 다음 경기 약간의 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코아와 함께하고 계신 스타레더 시즌 10 너무 무난하게 프나틱이 이겼고 물론 프나틱 새 멤버들로 아직 고정 멤버인지도 확실치가 않지만 새 멤버들로 아직까지는 그냥 기분만 좋은 그 흔히 말하는 허니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강력함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다음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3코아였습니다.